안녕하세요, 홍사운드입니다. 오늘은 짠, 숯불 막창 구이에다가 불닭 쫄볶기를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먹어볼까요? 아, 그러니까 이거 쫄볶기가 면이 좀 다르다고 하는데, 겉으로 봤을 때는 뭔가 좀 이렇게 표면에 살짝 좀 까끌까끌한 것 같기도 하고, 약간 튀김우동 같은 약간 그런 면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굵기는 불닭보다 조금 더 얇은 면 같은 느낌? 그렇습니다. 앞에 수란은 아니고 계란 후라이입니다. 한번 보여드릴까요? 짜잔. 계란, 돈가스, 계란찜. 원래 계란찜과 후라이드 둘 중 하나를 선택하게 돼 있거든요. 둘 다 주셨네. 잘 먹겠습니다. 막창 이제 먹어볼게요. 한번 요거 끓이는 동안 먹어보겠습니다. 큼직한. 아니, 이거 아까 이렇게 딱 했는데 숯향이 막 나서 침이 엄청 보이더라고요. 맛있다. 진짜 맛있는데? 밀떡인 거 어떻게 알았어요? 대박이다. 별빛 스타라이트님께서 밀떡이네. 바로. 어떻게 알았지? 짠. 생긴 걸로 판단하셨구나. 와, 맛있다. 막창 진짜 맛있어요. 제가 이런 내장류를 아예 안 먹었었거든요. 그러니까 비싸서 사실 안 먹긴 했는데. 네? 아, 여은이도 하나 줄까요? 여은인 아기처럼 조그만한 거. 아니? 그러면? 아니, 여은이도 큰 거. 큰 거 줄까요? 응. 이만한 거? 네. 또 먹고 싶으면 와요. 네. 맛있대요. 네. 맛있습니다, 막창. 양파. 여운이 편식하죠, 아이인데. 근데 제가 아이들에게 무언가를 계속 이렇게 먹이면서 느꼈던 건, 맛있는 걸 기가 막히게 잘 알아요. 맛없는 것도 기가 막히게 잘 알아서 어른이 먹었을 때 엄청 맛있으면 아이도 잘 먹고 그렇더라고요. 밥으로 넘어가기 전 이유식이라는 걸 먹거든요. 약간 죽 같은 건데, 그걸 바로 막 해서 만들어서 주면 잘 먹어요. 근데 만들어 놨던 거를 냉동시켰다가 전자레인지에 해동을 해서 주면 안 먹어. 근데 먹으면 맛 차이가 별로 없거든요. 근데 안 먹더라고. 그때 와, 아이들도 맛은 잘 아는구나, 이걸 되게 느꼈어요. 막창 이거 36,000원이었던 것 같아. 중짜리 이만큼. 벌써 막 침이 엄청 고이고 있어. 고기 떠져요? 알았어. 이거 안 돼. 큰일 난다. 자, 여은이. 뜨거? 아니, 호흡 부러져. 다행히 그렇게 안 뜨거워요. 아빠가 이번에 호흡 부러질게. 미안. 그래도 잘 닫아먹는 거잖아. 됐다. 뜨거워. 잘 끓여졌죠? 이렇게. 그럼 이게 완성 비주얼. 너무 밝아서 좀 안 보이죠?
자, 후레이크 바삭하냐고요? 한번 먹어볼까요? 바삭한데요? 까까 같아요, 까 아, 과자 같아요, 과자. 한번 먹어볼게요. 무슨 까까 같냐고? 약간 새우깡? 새우맛 안 나는 새우깡 같은 식감? 쫄면이요. 약간. 근데 뭔가, 오, 쫄면이어서 막, 오, 대박. 짱이다, 이런 느낌보다는 살짝 이질감이 드는데요. 우리, 맛이 불닭볶음면 맛인데, 약간, 늘 먹는 그 면의 느낌이 아니어서, 살짝 뭔가 이질감이 드는 것 같지만, 원래 의도했던 대로 일단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후추로 찍은 다음에 이렇게 먹으면 한 입에서 먹을 수 있겠죠? 잘 어울리는데? 이 막창이 막 엄청 막 고소하면서 수창이 막 나는데 또 이 불닭 소스가 매콤하면서 살짝 달달하잖아요. 살짝 맵고 고소하고 달달하고 맛있다. 아, 소스 따로 있는 거 있어요, 집에. 불닭 소스도 따로 있습니다. 여운이 아직 글 못 읽어요. 맛있어요? 꽃이 되었어. 이건 꽃이 나왔어요. 계란찜 옆에 있는 거 돈가스. 돈가스도 한번 먹을까요? 돈가스. 아, 돈까스도 맛있구나. 이거 아까부터 여은이에게 위험하다고 얘기해놔서 아마 웬만하면 뭐 데이거나 그럴 리는 없을 것 같아요. 아, 맛있다. 또 올해 시작을 이렇게 또 꿀조합으로 하게 됐네요. 아, 올해 첫 방송이구나. 아, 네. 어때요? 살짝 뭔가 어색한 느낌이죠? 근데 난 좋아요. 좋아요? 쫄면 좋아하니까, 그치? 라볶이 느낌. 아, 이거 쫄볶이지? 응, 쫄볶이. 맞네, 라볶이 느낌도 살짝 있구나. 그 느낌 나서 진짜 라볶이 엄청 좋아하잖아. 근데 쫄볶이도 괜찮네요. 나 불닭보다 쫄볶이 맛있네. 아, 진짜 안에는 이게 더 맛있대요. 라볶이를 좋아하는 안에는 쫄볶이가 더 맛있다고 합니다. 저는 그냥 불닭이 더 좋아요. 냄비도 씹어먹을 기세라고? 아, 맛있다. 하나 더 끓여 먹을까? 일단은 다른 걸 한번 먹어봅시다. 아까 계란찜 먹어달라고 하셨는데 제가 깜빡하고 수저를 안 가져와서 젓가락으로.
괜찮은데요? 아, 맞다. 계란 후라이랑 한번 먹어보려고 했는데. 하나 더 끓일까? 아, 맞아요. 한 봉지 더 먹고 있습니다. 저는 국물이 있는 라면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이런 불닭볶음면도 땡길 때는 먹는데, 그래도 보통 라면 하면 뭔가 이 국물과 함께 호로로로록 할 수 있는 웃겼어요? 호로로록 할 수 있는 그런 라면이 좋더라고요. 계란 후라이랑 이번엔 먹어봐야지. 어, 너무 큰가, 계란? 아유, 벌써 물 끓이고 계시다고요? 아이고, 큰일 났네. 맛있게 드세요, 이왕 드시는 거. 어, 계란 후라이 엄청 잘 어울리네요. 와. 이래서 다들 불닭 드실 때 계란 후라이 같이 해서 드시는구나.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비빔밥 있잖아요, 비빔밥. 그 위에 계란 후라이 있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 비빔밥과 계란 후라이가 잘 어울리는 것처럼, 불닭과 계란 후라이도 진짜 잘 어울리네요. 그래서 김서영님 이만한 후원 감사합니다. 제가 그 11월 달에 그 수익 중에 이 슈퍼챗 수익이 35,000원인가 그랬거든요. 근데 오늘 큐트 크리스티나님이랑 김서영님께서 그 한 달치를 다 채워줬어. 감사합니다. 막창 어디서 시켰냐면, 뭐였지? 더 곱창? 더 막창. 그죠? 계란 후라이 진짜 잘 어울리지? 계란 후라이도 그렇고, 곱창도. 아, 쫄볶이 신상입니다. 불닭 이렇게 안 매웠나? 그지? 되게 안 매운 느낌인데? 그냥 되게 그냥 달달한. 아, 그러고 보니까 진짜 안 매운 것 같은데? 그죠? 원래 불닭 잘 못 먹잖아요. 근데 맛있어. 약간 고추장 맛도 좀 나고. 어, 고추장 맛 좀 나는 것 같아요. 맞아. 제가 아까 이게 불닭이랑 맛이 똑같다고 했는데 좀 다른 것 같아요. 얘가 좀 더 살짝 단맛이 더 나는 것 같고, 안에 말대로 살짝 고추장 맛도 나는 것 같고, 좀 덜 매운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곱창이랑 같이 먹어서 그런가? 출산하러 가기 전 곱창 먹으러 가야겠어요. 아, 참, 얘 곱창 아니다. 막창이다, 막창. 후레이크 이질감은 잘 모르겠어요. 후레이크가 거의 안 씹혀서. 쫄면만 있어요, 쫄면만. 그냥 일반 라면입니다. 지금까지 나온 불닭 시리즈 중에 저는 그냥 오리지널이랑 마라불닭 맛있게 잘 먹었어요. 그리고 까르보 불닭도 맛은 있는데, 그냥 이렇게 따로 우유 넣고 하는 게 전 좀 더 고소하고 맛있는 것 같아요. 근데 까르보 불닭도 맛있어요. 일상은 미분일기라는 컨텐츠를 보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크리스마스 날 여운이랑 아내랑 같이 놀러 간 거 올렸거든요. 미분일기를 검색하시면 됩니다. 미분일기가 무슨 뜻이냐면, 원래 그 맛을 나누는 일기
이라는 생각으로 미분일기라고 했거든요. 근데 이게 나중에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 나누는 나누다 분이 공유하는 개념이 아니라 진짜로 쪼개는 개념이야. 그래서 잘게 쪼개는 분이어서 좀 고기 먹고 싶어요.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그대로 가고 있습니다. 적분일기도 있냐고. 괜찮아? 응. 또 먹고 싶으면 와요. 여운이 졸려 보인다고요? 근데 아직 9시라 생생할 타임입니다. 여운이 졸려요? 응. 안 졸려요? 자러 갈까요, 우리? 아니. 아빠랑 목욕하러 갈까요, 그러면? 아니. 여기 그냥 뭐가 있어서. 아, 뭐가 있어서 그냥 본 거야? 머리에 뭐가 있어? 응. 어디 봐봐. 여기? 응. 뭐 없는 것 같아. 있었어. 아, 있었는데 없었어? 여기. 엄마, 아빠. 네? 빨간색이야. 빨간색이야? 아, 리본. 아, 리본. 아. 오른쪽엔 아, 맞네. 분명 화면은 이쪽에 있는데. 아, 뭐지? 이렇게 보면 여기 있는데. 손을 올리면, 막, 이게 헷갈렸구나. 좌우가. 귀여워.